왔어요. 청색이에요. 야, 너 분홍색이야. 야, 너 분홍색이야. 와!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내 웃는 사람 본다, 이렇게. 야, 와. 아니, 오래 못 빨리. 와, 뜨겁다, 이거. 와, 라면 왔다, 이거. 야, 호박, 고기, 주면 맛있다, 야. 이야. 너보다 다 썼을걸? 아, 진짜로? 응. 생일 잘 됐을걸? 됐었네. 달달한 맛과. 자, 달려라. 간다. 저 마이, 마이. 음식도 사실 같이 했어요, 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뒷전기에 포함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1등 팀 빼고 다. 와. 오, 괜찮은데? 1등 팀 빼고 다? 순서 어떻게 정할래요? 어떤 식으로 정 이거는 점수 배틀이고요. 한 곡 풀로 부르셔야 됩니다. 노래방의 명곡 응급실 하던가.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 자, 먼저 하고 싶은 팀 있으세요? 자, 일단 노래를 다 정하셨어요? 네, 노래를 못 정하셨습니다. 네, 저희 다 신나, 저희는 신나는 곡이라서 그냥 신나는 곡 다 하면은 뭐 선수. 야, 근데 초반부터 100점 나오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야, 응급실은 형 응급실 부르다가 그 진짜 가요 거기. 야, 노래방 그거 부르다가 안에 금지곡이야. 노래방 넘버원 어디에 있나요. 자, 자, 팀 바꾸기 할래요? 팀 바꾸기 할까? 지금 내 셋 원하는 노래가 지금 다 달라.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셋이 약간 맞고 약간 우리 둘이 이렇게 딱 맞고 이러거든요. 아니야, 팀은 그대로 가야 돼. 그냥 팀 그대로 가요. 그래. 팀은 그대로 가야지 메리트가 있어. 야, 그럼 여행을 이렇게 떠나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난 여행을 떠나요가 그나마 제일 잘 알아요. 그래, 아, 여행을 떠나요. 그래. 그래. 일단 뭐 합시다. 뭐야? 여행을 떠나요, 메리. 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윤기 얼굴 한번 주목해주세요. 이 걱정이 가득하다.
아는 노래가 없답니다. 우리 형님께서 아는 노래가 없답니다. 너무 웃겨. 야, 빨리 좀 골라봐. 나 노래방을 진짜 몰라가지고.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나 그걸 몰라요. 나 진짜 노래 아는 걸 아는 게 별로 없어. 노래방을 별로 안 다녀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in the air. Let's go. 시간 되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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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손을 들고 치고 와 방송이 나게 되면 꼭 혹시 있는데요 이제 형 한번 불러야겠어 아 내가 불러 노래방이 제일 무섭다. 아, 처음에 못 맞추면 컸어. 아, 야, 이거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 야,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네 이거. 무슨 노래를 잘 모르는데. 아, 83점? 83점. 자, 그럼 저 1등하겠는데요? 뭐야, 뭐야? 우리 마이클 떠나니? 버즈 형님. 아, 이거 부르네. 오케이, 이해 시작해요. 뭐야 이건? 오케이, 이해 시작해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자. 자 어쩔 수 없잖아 결정했어요 뭔데? 뭔데? 이겼어요 내 여겨줄 거야 날 끌어보니까 좀
You want melody. Oh my God, you want melody. 차단 떠나네. Bom, vamos jogar.
그 정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고. 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고. 헐, 대박. 옷을 따뜻하게 입고. 편지를 안 쓰신 분들은. 아, 편지, 맞아. 편지 써, 편지, 편지. 편지 안 써, 누구야? 편지 써. 나. 세 명 안 썼어. 아, 노래방 진짜 재밌게 하네. 일단 써봐야겠다. 뭔가 시로 되게 끌끌 때 보통 끝말을 어떤 식으로 아, 그랬구나. 잠은 잡았었는데. 귀만 남았었는데. 하면 또 캠프파이어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쵸. 저희 야, 클래스가 지... 커진 만큼 캠프파이어도 클래스가 커졌네요. 아, 클래스 큰 건가요? 아, 크지 않아요. 나 이런 캠프파이어 처음인데. 나 초등학생 때 진짜 이만한 캠프파이어. 그렇죠. 보통 이제 수련회나 수련회 가면 거의 그쵸. 뭐 언덕만한 걸로 그쵸, 하지 않나? 엄청 크게 하죠. 아, 진짜. 거기 둘러 앉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아,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다 들어가? 지민아? 아, 여기 지금 마음에 재만 남았니? 여기 편지 넣고 싶어요 이렇게. 지민아 지금도 늦지 않아서 던져. 사실 굉장히 사실 되게 부끄러운 그렇죠.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멤버들에게 뭐 진심을 전하는 그럼 사실, 우리가 시를 썼죠 각자. 사실 저희는 이제 형들의 시가 사실 네. 궁금해요. 동생들 입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 매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형들 시를 네. 그럼 지민이 거 먼저 보자. 가위바위보를 하자. 가위바위보를 하자. 안 그러면 저랑 진영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쪽 팀이 막내 쪽.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나이 순대로 나이 순대로 하는데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나는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너 어차피 중간이야. 이기면 먼저. 이긴 그러니까 사람 먼저. 자. 진영이 먼저 이기면 나 누가 이길 것 같아? 먼저 안 하기 가위바위보. 와, 그러면 야, 왜 나부터 까게 될 줄 몰랐다. 시를 낭독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오우야, 진짜. 야. 오우야, 진짜. 야, 오우야, 소름 돋아. 부끄럽습니다. 아, 왜? 마음으로 아, 받아. 마음으로 네. 들어줘. 뭐 일어서서 낭독하실래요? 뭐 아, 아니야, 앉아서 하자. 앉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일어서서요. 다리 후들거려서 나올 것 같아요. 감독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와, 아, 서서 하는 게 더 부담스럽겠다. 앉아서 나, 하는 겁니다. 나 미칠 것 같아. 아, 혹시 전 저기 올라가서 이런 건데요? 야, 정가! 야, 마지막이라 더 부담스러워. 오, 네. 야, 진짜. 읽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여기세요. 제목. 황금. 황금? 전정구.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이 뭐야? 황금.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비가 내려. 그 빗방울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들박이었어. 오, 야, 뭐야? 야,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더구나. 이야, 명필이네. 야, 이거 너무 됐었는데? 명필이다, 명필. 이 소중한 빛들을 잃고 싶지 않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잘했다, 잘했다. 정국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뭔가 이 시에 대한 감각이 부럽다. 있는 것 같아. 시적 감각이 있네. 네. 다음 누구야? 다음 저희죠. 아야 기대된다, 태영아. 하기 전에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이해를 그래? 전 쿨합니다. 오케이.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그 무시라고 김태형. 오케이. 그 무시라고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금 으시라고.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 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금 으시라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걱정 말거라. 금 으시라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다들 사극이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서가,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죽음을 싫었고. 천녀 일칠,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오.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마지막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금으시라고. 금으시라고.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이. 가! 뒤에 뒤에 뒤에. 으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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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헉. 정부가.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금으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 오구. 잘쓴다. 잘쓴다 야. 와요. 가장 시 같은 시였네. 이럴수록 마청의 시가 더 기대됩니다. 야 이거 마청 시. 지금 천녀일실 나오고 황금비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아 이게 다음 지민이. 사람들이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더 부담스럽다. 지민이 옷도 지금 딱 뭔가 시 발표회처럼 입었어. 낭독해 왔어 지금. 아니 그 웅변대 아니야? 웅변대? 추워서 그냥 안에 있는 거 입고 나왔습니다. 야 왜 갑자기 부담되냐? 저의 제목은 함께라는 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기억한다. 태영이의 반상머리, 정국이의 사슴 눈망울과 돌청 스키니 바지, 호석이의 회색 패딩, 윤기 형의 파란색 추리닝 바지, 석진이 형의 아재 개그 안 하던 시절, 지민이의 두툼했던 몸매. 기억한다. 우리의 한강, 우리의 자전거, 우리의 G땡땡땡 V넥, 우리의 G땡땡땡 치노 반바지, 우리의 쇼케이스, 우리의 소불고기, 우리의 대기실 의자, 그리고 우리의 피땀 눈물. 그 모든 기억은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그 모든 기억은 한글 자음 기억처럼 소중한 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기억한다. 와! 잘할 수 있어. 야, 이게 진짜 이런 거 어떡하냐고. 아, 호성이도 기대된다. 야, 진짜 야. 기억을 기억한대. 야, 진짜. 이거는 그냥 노래로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런 표현이 나와? 기억을 기억한다. 야, 이런 내가 어떻게 되냐, 남수아. 소름 돋았어요. 와, 부담 그 자체다. 야, 재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과연 호성이? 저는 정말 센스 있게 섭외가 갑자기 우리는 한다. 읽어주세요. 제목 씨.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이 시들은 어느덧 예쁜 꽃이 되었네.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향기가 되었네.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아, 도돌이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그땐 장미꽃처럼 꺼졌어. 아 분위기 좋은데 꺼졌어. 장미꽃처럼 꺼졌어. 아 왜 꺼졌어? 계속하면 돼요? 응 하면 돼. 그러면 분위기 더 좋아요. 그땐 장미꽃처럼 날릴 땐 벚꽃처럼 지울 땐 나팔꽃처럼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yeah. 함께 합시다. Yeah. 시아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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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변 맡으시다 진짜. 도돌이 표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려. 석진 씨. 우리 남순 씨, 석진 씨. 남순 씨. 어디서 그 씨들이 꽃이 되었어요 우리. 그렇죠. 전가요? 네. 아 이제 슈가 씨 갑니다. 잠시만요. 조명 키우고 가자. 조명 꺼졌어. 저는 갑니다. 저의 제목은 다행이다입니다. 오. 다행이다. 벌써 데뷔한 지 5년. 그저 꿈 많던 소년. 아무것도 없던. Bon. 멋있다 다들 멋있어. 아, 그래 내가 고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제 활용 점점 엔진이네요. 엔진이에요 엔진. 아, 엔진 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 시를 듣기 위해서 앞에는 거의 뭐 에피타이저 같은 에피타이저 그렇죠. 아, 하이라이트 그렇죠. 난 이렇게 못 썼는데 이거 참 이 사람들 빨리 지금 빨리 새로 빨리 써내요 지금. 형, 형 저는 지금 눈물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 그거 보면서 그냥 형이 새로 만드세요. 제목 달려라 방탄. 무서워? 딱 형다워서 너무 쉴 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도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게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뤘지만 자연을 거스를 순 없다.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아 너무 힘들다. 필름이잖아 이거는. 아니 앞에 감동해야 돼 이제. 성득쌤 춤이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저는 쌤을 믿고 있습니다. 남준아 우리 모두 파이팅. 아니 앞에 되게 감동스럽다가 갑자기 춤이 맞다고 지금 회사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아니, 마지막에 많이 졸였나봐요. 갑자기 쓰기 싫었죠 쓰다. 내가 진지하게 쓰고 있었어 중간까지. 자연을 거스를 수 없나 보다까지. 어떤 그러니까. 멋진 와. 말이 나오길래 자연을 거스른 뭐지? 진지하게 슬프게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이건 예능이라고 웃기게 써야 된다는 거야. 네,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능이라고 하시긴 했어. 형 자연에 왔어요 이건. 형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간 동물이었어. 동물이었어요. 야, 진짜로? 그래요. 야 이렇게 일곱 명의 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저는 진짜 잘 쓴다. 이 멤버들이 와 다들 글을 너무 잘 쓴다. 나 너무 간단하게 왜 그 시 썼는지 한번 물어봐.
야. 리더 형이 한번 해주시죠. 사실 달려라 방탄은 되게 쩔어 때 V앱이라는 게 쩔어 때 처음 생겼어요. 그렇죠. 아니쥬 후속곡 2015년 이제 뭐 한 6월 근데 이제 벌써 3년 그리고 V앱이 3년이 됐고 어쨌든 저희도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뭐 안 하던 번지 점프도 해봐 뭐 놀이동산도 가봐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놀이동산 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정말 이름처럼 저희가 달려라 방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달려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계속 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캠파이어 아까 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네. 수련회 끝나고 가면 또 MT가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희 캠파이어는 또 다음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들이 저희한테 앞으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희와 앞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달려라 방탄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달려가면서 저희의 달려라 방탄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라 방탄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됩니다. 시즌 2! 시즌 3까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네. 시즌 3.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함께라는 건 네, 함께라는 건 맞다. 그래서 씨! 우리 방탄 씨들! 기대 기대. 어떻게 뭐야? 뭐 갑자기 손 잡아? 몰라. 몰라. 방탄 하면서 손 올리고 아, 여, 하면서 여기 점프해서 이게 들어갔어요. 야,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점프해서 시즌 3 시작할 때 와. 딱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야, 야, 이 참 잘 기억해 내니까 아이디로 가자. 이건 어느 아니야. 야, 이 자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여기가 있어. 오. 달려라. 방탄 하면서 뛰자. 오케이, 오케이. 방탄 하면서. 이렇게 달려라 방탄 시즌 2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달려라 방탄은 시즌 3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맞아! 와우! 시즌3 이게 성공합니다. 야, 이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